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회피한 적이 있으진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이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원인을 찾을 때입니다. 사실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통용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쁜 일상 속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기도가 막히거나 어렵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내 자신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무너짐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짐을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부관계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의 원형인 이 가정의 부부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어떠한 행동지침을 건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의 영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보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기이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를 기이 여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자가 더 감성이 더 풍성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어떻게 로마인들에게 붙잡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외적인 그러한 핍박 속에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적인 공동체의 깨어짐, 분열이었습니다. 그 중심의 공동체의 원형인 부부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부부 사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로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각 가정에서 매번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부부니까 당연히 싸울 때 있죠. 단순히 그 싸움을 그냥 하나의 갈등과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먼저 부부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부부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이 부부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한 부부 속회를 탐방하는데 한 집사님이 속회가 부부 싸움의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이유인즉 이 부부 싸움을 해도 이 속회에 와서는 부부 싸움을 한 채로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속회에 서로 부부가 싸우고 오면 이미 속장님들과 속회원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정, 말하는 것, 이 나눔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이 해결되지 않고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속회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부싸움 했던 것을 바로 화해하고 속회오거나 그러면서 이 속회가 부부싸움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장님들 또한 속회원들 보기 위해서라도 만나기 위해서라도 부부싸움을 당장 하던 것을 멈추고 화해하고 가는데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의식함으로 부부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한 표현하는 것 하나조차도 주님 앞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부부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서 공동체에서 실천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에게 악을 끼치는 것, 악을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서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죠?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인들과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군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분노가 이미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복을 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는 원수 악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러한 악, 욕을 갚지 않고 참는고 인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베드로는 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못을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복을 이어받게 하는 자로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미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누구에게 안 좋은 소리 하나만 들어와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묵묵히 계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자로, 그러한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성공,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악인, 내가 생각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이한 통로로 흘려보낼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면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답답할 때도 많고 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육적인 감정과 분노에 충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져 있고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맡았던 이 제자훈련의 반원이 이 10단원 사랑으로 사는 사람 단원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악질, 이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했던 직장 상사도 정말 하나님이 만나야 될 영혼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있는 서운함, 분노, 미움이 사라졌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 영혼도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정죄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끄시는 분도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미움과 분에 차 있는 순간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득문득 드는 그러한 분노, 또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언젠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때를 위하여서, 내가 만난 그 은혜를 증거할 때를 위하여서 그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한 번의 어떤 계기나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붙들려 있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받아 오셨던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의사로서, 의사의 신분으로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계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의 외적으로 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양도깨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정덕기라는 17세의 청년이 이 양도깨비만 있는 곳을 가서 선교사님들을 괴롭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양도깨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탕을 먹여주려고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자마자 돌을 들어 이 기아장을 다 집에 던져서 집에 있는 유리창을 다 박살냈다고 합니다. 이 양도깨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정덕기 청년이 밖에서 당연히 화낼 줄 알고, 당연히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띠면서 이 정덕기 청년을 환대하는 모습에 이 정덕기 청년이 마음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무엇인데 이렇게 화내야 될 상황에도, 분노해야 될 상황에도 분노하지 않고 나를 이토록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 선교사님과 만남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이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정덕기 이 청년은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대문 시장에 천민과 상인들을 위한 상동 감리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수치스럽게 떠오르는 순간, 또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행할 것인가? 욕을 욕으로 행할 것인가?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악, 서운함,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함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울려드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들이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부생활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녕 필요합니까? 바로 이미 허락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공동체의 원형인 이 부부관계부터 주님 안에서 원망 없이 하나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어떠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깨어지게 하고 분열케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부부생활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서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 안에서 원망 없이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의 원형인 부부관계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은혜를 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관계로부터 하나 되어짐으로써 서로 원망 없이 정말로 사랑만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생활 가운데 어떠한 틈도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신 것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하오니 주 안에서 원망 없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부부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절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회 풍조가 너무나도 만연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세상과 이 나라 유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회 풍조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회 풍조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여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을 아버지여 그대로 돌려주는 문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풍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아버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분노로 화로 아버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덮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여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 욕으로 욕을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마음 가운데 차여있는 이 분노의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으로 덮여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분노보다 악을 악으로보다는 하나님 분명하게 사랑으로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회 안에 만연한 분노의 마음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정죄하는 마음, 나와 다른 그러한 마음들
마음들이 있다고 해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 공격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게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를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답변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답변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복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 은혜를 답변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주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